이런 문신은 그나마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긴 합니다. 이런 문신 치료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문신 제거하는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름 닥터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경정 원장입니다. 원장님, 보통 문신 제거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눈썹 문신이나 이런 마이라인 문신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 그 이외의 문신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세요. 20대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혹시 마스크걸 보셨어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걸에 나온 그 나나님이 조연한 목요일 빡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문신 제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나님 같은 경우에 전신 문신은 제거가 가능한 정도인가요? 우선 말씀드릴 게 문신 물론 제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문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머리 쪽에 있느냐, 몸통 쪽에 있느냐, 뭐 팔다리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문신의 뭐 색깔의 종류, 검정색 하나만 있는 것보다 컬러가 여러 개 있는 게 더 치료가 더 어렵겠죠. 그리고 문신한 피부를 만져봤을 때 피부가 매끈한 것과 좀 까칠까칠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염증 반응이 이미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문신을 한 겹만 한 것과 여러 겹 한 것과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지 치료가 뭐 짧게 끝날지 길게 오래 걸릴지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신 제거가 절대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받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문신을 제거하려다가 혹 붙이는 것처럼 더 마음에 안 드는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신 제거의 부작용으로 문신을 제거하다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저색소 침착, 위축성 흉터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문신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꾸준하게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신 제거뿐만이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치료 가능한 전문적인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신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문신이 뭐 선이냐 면이냐 또 두꺼움이냐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상으로 돼 있고 그렇게 깊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문신은 그나마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긴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색깔이 훨씬 더 진하고요.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가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다리에 있어요. 신체 말단으로 갈수록 림프성과 혈액순환이 양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신을 레이저로 제거를 하면은 탐식세포에 의해서 그게 잘게 부서지게 되고 탐식세포가 림프성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는데 마지막 사진처럼 신체 말단에 하지에 있는 문신 거기다가 컬러 문신 여러 가지 색소가 같이 있잖아요. 이런 문신 치료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갈색이고 붉은색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검정색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산화가 돼서 그게 이제 붉은색 안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된 눈썹 문신 같은 경우 살짝 붉으스름하게 변해서 그거를 제거하러 많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붉은색 문신은 532나노미터의 레이저 파장대로 레이저를 치료하는데 이거를 치료하면은 바로 딱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파라독시컬 다크닝이라고 의학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검정색 색소로 바뀐 문신을 다시 기존 레이저 파장대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문신 제거는 프리미엄 피부과 무엇이 다른가요?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려면 프리미엄 장비, 인테리어, 숙련된 의료진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는 포토나 QX맥스 레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헐리우드 레이저 토닝도 들여왔고 또 피코 케어 마제스티라고 하는 또 최신의 피코 레이저도 도입했습니다. 이런 색소 레이저 이외에도 20, 30여 종의 신도름 최대 규모의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피코초 레이저가 도입되기 전에는 엔디아그 레이저라는 걸로 많이 치료했었고요. 요즘은 피코초 레이저로 많이 치료합니다. 피코초 레이저는 색소가 이만큼 있다 싶으면 일반적인 엔디아그 레이저보다 여러 번 잘게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작용도 좀 덜하고 주변 조직에 열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문신 제거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을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군 병원에 있었을 때 보통 흔치는 않은데 제가 근무했던 군 병원에 엔디아그 레이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여러 군 장병 여러분들께서 레이저 문신을 제거하러 많이 저희 군 병원에 오셨었고요. 그 당시 기억으로는 군대에서 이제 간부가 되고 싶었는데 문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신을 제거를 간부가 되기 위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초반에는 이제 호기롭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후회된다. 그래서 그런 장병들도 제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면서 문신을 왜 했는지, 그것도 왜 지우려고 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문신 제거하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문신을 하는 거를 뭐 아시겠지만은 주삿바늘로 잉크를 피부 아래쪽에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하면서 흉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걸 지우는 과정에서 켈로이드 흉터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위축성 흉터라든지 여러 가지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시술한 다음에 뭐 열감이 있다든지 뭐 붉고 물집 생겼다 그런 병원 바로 오셔서 소독 받으시고 잘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술 당일날이든지 뭐 수일내에 뭐 급격한 온도 변화,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뭘 때린다든지 그런 자극적인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문신 제거하는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신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시술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치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팔에 있으니까 얼굴에 있는 문신보다는 탐식세포나 그런 면역 반응이 덜 하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문신보다는 제거가 더 잘 안 되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컬러. 붉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고 살짝 푸르스름한 색깔이 있어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료가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텍스처 만져보면은 뭐 흉터가 있어 보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신 제거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치료를 시작하고 있고요. 우선 검정색 요소부터 제거를 하고 있어요.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버블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러면서 그 색소를 잘게 부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건 시간 지나면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거되는 건 아니고 탐식세포에 의해서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정색 요소에 대해서 우선 한번 치료를 했어요. 이제 붉은색 색소가 남아 있잖아요. 붉은색 색소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의 파장을 더 짧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532 나노미터의 파장대로 레이저 치료하면은 그게 주변 조직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빨간색 색소에는 그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하다가 뭐 피부염 습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 문신 특히 잘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붉은색 색소 치료를 이제 1회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치료는 6에서 8주 이후에 경과 보고 2차 치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통증이 심하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그런 병원 바로 오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문신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신도림 닥터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경종 원장이었습니다.